다음은 바둑 소식입니다. 16일 홍익동 한국기원 특별대국실에서 열린 바카스베 결승 5번기 첫 번째 대국에서 한국바둑의 최강자 최택 9단이 충격적인 기권패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최택 9단의 프로 입단 이후 최초 기권패로 기록됐는데요. 주최 측과 기원의 사정을 알리고 대국 상대인 임지연 9단에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기권패를 선언한 이유는 개인 사정으로 자세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평소 자기 관리가 철저한 최택 9단의 기권패. 그러나 운명은 관계자들을 놀라게 그리고 타이밍은 그저 찾아드는 우연이 아니다. 간절함을 향한 숱한 선택들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순간이다. 주저없는 포기와 망설임 없는 결정들이 타이밍을 만든다. 그 녀석이 더 간절했고 난 더 용기를 냈어야 했다. 나빴던 건 신호등이 아니라 타이밍이 아니라 내 수많은 망설임들이었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 열어보기 전엔 무엇을 잡을지 알 수가 없다. 쓰디 쓴 초콜릿을 집어든데도 어쩔 수 없다. 그게 내가 선택한 운명이다. 후회할 것도 질질 짤 것도 가슴 아플 것도 없다.